모든 패턴지를 다 붙였다면 정확하게 재단해 주세요. 2강에서는 PR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다음으로 조인끈의 재봉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. 재봉이 끝이 났다면 다름솔 작업을 진행할 건데요. 이 두 줄을 재봉해줘야 조인끈이 지나가는 터널이 완성이 되고 곰팡과 밑면이 결합된 부위의 형태를 잡아주면 전체 결합은 완료가 됩니다. 조인끈이 빠지지 않고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. 다음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